안녕하세요. 죄의 미술실입니다. 오늘은 오른쪽 보이는 풍경화를 아크릴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사용하는 물감 세 개의 종류를 사용하겠습니다. 티타늄 화이트, 번트암버, 프루시안블루 이렇게 세 개의 물감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화면 맞춰보고, 여기는 좀 날씨가 조금 우중충하네요. 많이 더워서 비가 올것 같아. 소나기가 올것 같은데, 조용히 지금은 현재 혼자서 잘 하겠습니다. 좀 앵글을 맞춰보겠습니다. 붓은 보이는 대로 펜붓하고 동그란 거, 이 페인트붓이죠? 요것도 사용할 것 같고, 그리고 깔때는 칫솔로 밑색을 깔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세필도 좀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요 정도로 붓이라 그러나 브러쉬라 그러나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팔레트는 제가 준비한 대로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도움이 되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 한번 뜯어볼까요? 아직 1시간 안 됐으니까. 근데 이거 지저분해서 불안해요. 아이고, 갑자기 그림에 어울리게 자연스럽게 찢어져 버렸네요. 그래서 이것도 살살 자연스럽게 뜯도록 하니까 거기까지 잘 뜯어. 그림만 살아나면 돼요. 그쵸? 이쁘게 나타나면 되니까. 이 정도쯤이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위에서부터 뜯어야 될것 같아요. 네,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잘 뜯어졌습니다. 나름대로 볼까요? 앞으로 당겨드리겠습니다. 봅시다. 이렇게 천천히 빛이 반사한 데서 다행이네요. 색깔이 조금 밝게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